망고님이 찾으시던 그 배숙, 문헌자료, 조선요리법, 원문, 번역문, 조리법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원문, 재료 배 중자 두 개, 생강 썰은 것 반 공기, 통후추 한 숟가락, 실 백반 종자, 물 큰 대접으로 한 대접 반쯤, 설탕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만드는 법, 먼저 생강을 얇게 착착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아놓고 배를 네 쪽에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서너 너댓 개씩 등에다 다 박아서 생차에다 설탕을 달게 타가지고 그 속에다 배를 넣고 끓이는데 배빛이 붉으스름하게 하고 거무스름하면 다 될 것인데 배 쪽이 너무 흐물거려도 못 씁니다. 다 되면 내놓아서 식은 후에 실백을 띄워 오십시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번역문, 재료, 배 중간 것 두 개, 생강 썰은 것 한 공기, 통후추 한 숟가락, 잣 1/2 종자, 물 1, 큰 대접 반, 설탕 이렇게 필요합니다. 만드는 법,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에 붓고 차를 달인다. 배를 내 쪽으로 쪽에 껍질을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3개에서 5개씩 등에 박아 놓는다. 생강차에다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이는데 배빛이 붉으스름하고 거무스름하면 다 된 것인데 배 쪽이 너무 흐물거려서 또 거려도 안 된다. 식은 후에 잣을 띄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법. 얘는 먼저 생강을 얇게 썰어서 물을 붓고 차를 달인다. 2. 배를 내 쪽으로 쪼개어 껍질을 벗겨서 속을 빼고 통후추를 3개에서 5개씩 등에 박아 놓는다. 3. 생강차에 설탕을 달게 타고 배를 넣고 끓인다. 배빛이 붉으스름하고 고무스름하면 다 된 것이다. 배 쪽이 너무 물러져서도 안 된다. 4. 식은 후에 잣을 띄운다. 네,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